한화토탈이 개발한 친환경 전력 케이블용 폴리프로필렌이 국가기술표준원의 신기술 인증을 받으며 고부가 합성수지 제품 개발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한화토탈이 개발한 친환경 전력 케이블용 폴리프로필렌은 전력 배전에 쓰이는 22.9kV 용량의 고압전력 케이블의 핵심인 절연체에 사용되는 소재로 한화토탈이 4년 동안 개발한 자체 중합공정을 통해 생산에 성공한 제품인데요. 기존 고압전력 케이블의 절연 소재는 한 번 가공되면 재활용이 어려웠으나 한화토탈은 재활용이 용이한 폴리프로필렌을 활용하여 전력 케이블 절연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한화토탈의 친환경 전력 케이블용 폴리프로필렌은 재활용이 용이하다는 점 외에도 제조 과정에서 기존 제품 대비 에너지 소모량을 줄여 CO2 발생량도 낮췄으며 절연 기능도 높여 전력 송전 효율도 약 10% 향상시켰는데요. 앞으로도 한화토탈은 친환경 소재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